경북 구미에 가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이는 보석을 만나고 왔거든요. 일단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갔다 하면은 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자, 구미에서 만난 반짝반짝이는 보석 만나러 가시죠. 짜자자자자! 정말 곱죠? 와, 밖은 그냥 그렇게 추운데 이 안은 그냥 봄입니다. 구미에 보석을 찾아서 제가 그냥 딱 왔더니 꽃한 게 취해가지고 너희들이구나! 보석이! 아, 와우, 좋아라! 거기서 뭐하노? 어머머! 꾹꾹님 나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쁘죠? 이게 바로 구미의 보석을 제가 딱 찾아가지고 내가 어르신 구미의 선물! 보석은, 선물! 구미의 보석은 그게 아니다. 뭐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파프리카! 꽃보다 아니라 파프리카! 그렇습니다. 꽃처럼 화사하고 보석처럼 예쁜 영양만점 파프리카 만나러 출발하시죠. 자, 저쪽에 보이는 거대한 유리 온실이 바로 파프리카 농장이라고 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이게 그 문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여는데 힘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보안이 철저한 건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는 요거 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저게 문이었어요. 그런 힘들 수. 자, 정말 소송이 절로 나는데요. 혼자서 아주 신났어요. 신났어. 왜 아니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이 드넓은 유리 온실에 빨주, 노초, 곱게 고운 파프리카들이요. 그냥 저를 반기고 있었는데요. 자, 봐도 그냥 저처럼 곱죠. 그 말만 안 하셨어도. 아, 정말 꽃처럼 화사하네요, 근데. 저처럼? 아이, 참.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규모가. 근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난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사람은 필요 없고 파프리카. 그런데요. 손님도 없는 바지에 누가? 아니요, 제 손 안 되는데, 손 안 되는데요. 손 안 돼. 아무도 못. 그런데 또. 안 되죠. 어디 계세요? 소리는 나는데 사람은 안 보여요. 네? 여기 있지, 여기. 누구예요? 누구지요? 한참만에 발견한 곳은? 안녕하세요. 세상에, 저 높은 데까지 어떻게 올라가셨대요? 비밀은 바로 요겁니다. 와, 이게 뭐예요? 파프리카 줄기는요, 2m 이상 높이 자라기 때문에요, 전용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줄기가 한참 자라는 시기라서요, 순속기 작업으로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 덕분에 어르신들 일하시기가 좀 수월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 아래에서는요, 또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진짜 보석이네, 보석. 아, 그냥 누굴 닮아서 이렇게 빛깔이 겁나. 아가씨, 손으로 까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르신. 아, 이거 그러면 뭘로 작업해야 돼요? 아, 이거 전용으로 이렇게 또 칼이 있구나. 예. 그런데 이게 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르신. 야, 아니, 우리 어르신 복장 참 재밌습니다. 그냥 탁 이 빛을 하는 캡에다가 모자에다가 알록달록에다가 이거 똑똑. 얘는 뭐예요, 얘는요? 우유통이에요. 역시. 그렇지 않아도 그냥 아침밥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출출한 데다가 그냥 목이 타가지고. 어머니, 저 한 잔 주세요. 어머니? 예. 한 잔 주세요? 이거는 먹는 거 아닙니다. 파프리카, 예. 소독하는 우유통입니다. 잠깐만요. 우유긴 우유인데 먹는 우유가 아니라고요? 예. 파프리카 소독. 소독을 한다고 우유로요? 예. 아니, 우유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소독을 한다고요? 네, 이 파프리카는요, 이 세균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딸 때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유가 줄기에 얇은 막을 형성을 해줘서요, 세균 감염을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렇죠. 어머니, 손 조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야, 어머니! 여기 따면 불량되고요. 여기 잘 딴 거죠? 예, 몇 점? 예, 100점! 100점! 어르신의 칭찬 속에 저도 열심히 도왔는데요. 얼마나 넓은지 그냥 따독, 따독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더워. 잠깐만요. 잠깐만 쉬다 갈게요. 와, 넓기도 넓은데 길기도 엄청 기네요. 예? 여기가 지금 한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30도가 넘어요. 30도가 넘는데 우리 엄마는 그냥 얼어 죽는다고 그냥 내복 입히고 지금 그냥 쫄바지에다 그냥 이렇게 더워 땀이 줄줄나고 지금 죽겠어요, 지금요. 예? 이래서 벗어야 되겠어요.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우, 뭐 좀 물 없어요, 어르신? 너무 갈증하니 땀을 많이 흘렸더니 땀나는. 물 안 갖고 다녀요. 이거 시원해요.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아니, 그냥 물 주세요. 아니,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아이고, 물? 맛있어요. 물?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봤는데요. 달고 맛있잖아요. 소리가.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정말.
아삭아삭하고 그냥 대짝지근한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면 진짜요. 갈증약잼. 예, 파프리카. 이제 파프리카예요. 그냥 푹 빠졌네요 그냥.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종류만 12가지나 된다는 파프리카. 색깔마다 맛과 영양도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빨간색 파프리카는요, 암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좋고요. 비타민C가 풍부한 노란색 파프리카는 감기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A가 풍부한 이 주황색 파프리카는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그만이라고 하네요. 파프리카만 색깔별로 챙겨 먹어도 올겨울은 그냥 건강하게 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파프리카 많이 드세요. 진짜 이 안에 있으니까는 너무 넓어가지고 그 정도 끝이 안 보이겠네요. 예, 예. 이 정도면 정말 경북 최고의 첨단 요리온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 하지만요, 제가 사는 이곳이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이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또 이 방법도 되게 또 좀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예. 예. 뭐가 그렇게 좀 특별한가요? 일반 재배랑 다르게 저희들은 그 포크듯 야자 열매를. 야자 열매, 예, 있죠. 예. 그 야자 열매를 채측해서 건조시켜서 이렇게 토양보다 더 우수한 품질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바닷가는 흙이 아닌 거예요? 예, 흙은 아니고 야자 껍질. 아무리 그래도 이 흙 없이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바로요, 이 병충해에 강하고 배수력이 뛰어난 야자 껍질을 흙 대신에 사용을 해서 양액 재배를 하는 건데요. 줄기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작 피해 없이 항상 고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